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부터 예고를 많이 했죠? 저희가 노래 수번 불렀죠, 수십 번. 예. 아까 약간 목 푸시는데 지금 소름 끼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박지현님 모시고 함께하는 오아시스 라이브 방송이 될 거고요. 7월이 끝나고 8월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가 너무너무 즐거우실 수 있도록 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한 그냥 우리 박지현님 오아시스 고객 여러분들께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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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네.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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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네. 이거요? 여기 있습니다. 원샷. 6남매 아빠. 아. VS라는 그룹에서 활동중인 가수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저 이제 40대예요. 그냥 40대까지만.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이신 우리 고객님들은 이 얼마나 많은 감성을 저희한테 네. 이별할 때도 박지현님 노래 듣고 새로운 이제 썸 탈 때도 박지현님 노래 썸을 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저희 골라담는 나만의 홈카페 많이 방송 도와드릴 거고요. 네. 한 번 더 네. 오아시스에서 이렇게 좋은 방송 하게 돼서 기분 좋으시다고 방송 전부터 계속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고객님들께 그 소감을 네. 한번 일단 들어볼까요? 네. 저는 다른 거 너무 걱정되는 게 네. 카메라 지금 이렇게 화질 좋은 카메라 오랜만에 받아봐요. 잘생기셨죠, 여러분? 내가 늙게 나오는 아이고, 거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많이 늙었구나. 근데 저거 봐. 보세요, 지현님. 저의 학창시절을 책임지신 분이세요. 화이트 더 많이 올려주세요. 네. 네. 공하나 이사님께서. 네. 야. 자,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잘생기셨다고 하시네요. 잘생기셨어요, 치료사님께서도. 내일 모레면 50이에요, 이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네. 자, 오늘 박지현님 모시고 네. 즐거운 방송 함께 할 거고요. 일단 오늘은 네. 자, 목 칼칼하세요. 저희가 목 좀 촉촉하게 적셔드릴 거예요. 지현님 너무 멋있으세요. 계속 이야기 남겨주시는데 자, 일단 먼저 오늘 보시면 꾸러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꾸러미로 오시면 문경의 오미자를 저희가 두 가지로 준비했는데 자일로스 청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아예 원액을 준비했습니다. 오, 좋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홈카페에 거의 진짜 최상급 오늘의 일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인으로 딸기라떼와 레모네이드와 자몽에이드 세 가지를 꾸러미로 만들었습니다. 오직 라이브에서만이고요. 방송 끝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꾸러미 또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셨을 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또 퀴즈 이벤트까지 같이 있습니다. 네, 퀴즈 이벤트까지 같이 있으니까 오늘 퀴즈 맞춰주신 분들 저희 만 포인트씩 총 세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게스트 지연님 오신 김에 빵빵하게 준비했습니다. 올만에 라방구로 오셨는데 화면에 지금 누가 나오나요? 네, 박지연님 보셨고요, 여러분. 자, 지금 요게 이게 오미자 꾸러미예요. 안녕하세요. 자일로스가 들어간 오미자청 그리고 문경 순 오미자까지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꾸러미가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지금 이 꾸러미 가격이 얼마인가요? 문경의 오미자 꾸러미인데도 불구하고 오미자 청에다가 오미자 원액까지 같이 합쳐서. 두 가지가 가네. 자, 여기 27,680원. 지현님 요즘 뭐 살림을 하시지 않겠지만 물가 아시죠? 아, 그럼요. 오, 진짜 완전 물가 거의 막 주부들은 곡소리 하면서 진짜 살림하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늘의 꾸러미예요. 카페 갈 일이 없습니다 라는 후기가 정말 쌓여 있습니다. 그쵸? 네. 자몽에이드 원액, 레모네이드 원액, 딸기라떼 원액으로 해서 이 세 가지 꾸러미가 지금 25,520원인데 여러분 이 가격을 그냥 보시고 이 세 개가 25,520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과연 여기서 몇 잔의 음료가 나올 것인가? 계산해 보셔야죠. 요즘 한 잔의 에이드의 가격만 해도 5천, 6천원 기복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여러분 딸기라떼 너무 맛있죠? 인기 3종 꾸러미도 보시고 여기에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한꺼번에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 종류의 또 다양한 라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와. 자몽원이 블랙티도 되게 맛있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 요리사 선생님 지연님이 완전 이렇게 엄지 척 해주신 건데 이게 지금 7,360원 라이브 쿠폰 받으세요. 쿠폰 적용하셨을 때 가격입니다. 여러분 소화 안 될 때 캐모마일 진짜 좋은 진짜 거 아시죠? 맛있어. 네, 소화 안 될 때. 은은한 향이 플로럴한 느낌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맛있는 캐모마일 릴렉스 준비되어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맛있겠다. 캐모마일 원액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자, 그리고 콜드브루 요거 이제 커피 한 잔 얼마 주고 사 드세요? 대충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1234님 저희가 맛 거의 비슷한데 훨씬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있어요,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콜드브루 바닐라 라떼 이거 우유에 타시면 바로 그냥 바닐라 라떼 되는 거예요. 아, 맛있겠네요.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아마 방송에서
우리 지연님도 아 요거 애기들 사서 먹여야겠네요. 아니요. 하셨는데 요거 한 통에 한 통에 몇 잔 나와요? 이거 아마 한 이거 네. 넣는 양에 따라서 다를 텐데 자몽에이드 기준으로 한 8잔 이상 8잔은 나와요. 네.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7천원 8천원 와 8, 3, 24 해가지고 거의 24잔 나오는데 네네네 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 대박이다. 가격이 저희가 직접 자, 한번 또 먹어도 보여드릴게요. 한 병에 한 8잔 정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 오늘 저희 둘만 방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창시절 그 아, 네. 우리의 감성을 네. 네, 만들어주셨던 선배랑 섭스타일 때 들었던 노래 네. 박지현님 다시 한번 어서 오세요. 맨날 가짜 노래 들었잖아요. 아. 이제 진짜 분이 나오셨습니다. 진짜 아, 노래 한 곡 뽑아드려요. 어, 바로 이렇게 아, 스타트부터 아, 그래야 누군지 아실 것 같아. 내가 그냥 그 내가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아. 아, 마이크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네. 요즘에 노래 안 시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노래 해야 여러분 잠깐만 자 여러분 녹화 버튼 누르세요. 저희도 지금 녹화 버튼 눌렀습니다. 자 갑니다. 분위기 띄울 겸 히트곡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정말 큰일이다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난 어쩌라고 넌 어쩌자고 이토록 사랑하게 해. 저 진짜 저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경아 오빠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경아 오빠. 와 대박이죠 네. 여러분. 분위기 꺼요. 에어컨 꺼주세요. 와 분위기 좀 살려야 될 때 또 한 곡 또 뽑을게요. 지금 기다렸다가 이제 아니, 너무 한 번에 진짜, 다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네. 여러분 오늘 오아시스 방송 죄송한데 이거 안 사셔도 혹시 좀 그 관람료 내고 보시면 안 되나요? 입장이라도 뭔가 받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아, 대단합니다. 자 인기 3종 꾸러미 지금. 내가 넉이 나갔는데 자 인기 3종 꾸러미가 오늘도 제일 잘 나갑니다. 오늘 오셔서 와, 너무 종류가 많은데 어떤 걸 사야 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꾸러미를 준비했는데 따이그라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유 안 먹는 아이도 잘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레모네이드와 자몽에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누적 판매 수가 1억 잔이 넘었습니다. 귀호강이죠? 귀호강하셨어요? 오늘 제품이랑 와. 너무 잘 어울리죠? 그 이 달달하고 감미로운 한 잔 만들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타서 드시면서 네. VS 음악 들으시면 딱 아, 너무 좋다. 진짜 살다 와, 쇼호스트 직업 좋네. 와, 진짜 최고다. 저 지금 방송 18년째 하고 있는데 최고다 방송 이렇게 중에. 화면을 직접 제가 녹화한 적이 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타실 때 먼저 살짝 흔드시고요. 네. 첫 번째는 자몽이고 두 번째는 보시면 원가의 본래 맛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이거 약간 육아템인데 이거 아, 그렇죠 그렇죠 육아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우리가 카페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는 카페 가는 시간 자체가 진짜 뭐랄까 귀하잖아요. 다들 감탄한데 아내와 남편과 이렇게 식탁에서 앉아서 마시는 아, 그 시간이 너무 좋겠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국내산 딸기가 70% 들어갔어요. 아, 이건 딸기라떼 묵직하다 진짜. 여기는 우와. 딸기라떼는 제가 탄산수 안 넣고 우유를 넣을 거라서 자 일단 딸기라떼의 비주얼부터 먼저 갈게요. 다시 거꾸로 갈게요. 자 1:3으로 가시면 됩니다. 비율은 1:3입니다. 따드릴게요. 에이드를 넣으면 그냥 음료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탄산수 그쵸? 넣으면 에이드가 되는 거고 네. 우유 넣으면 이제 라떼가 되는 거고요. 탄산수 넣으면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죠. 야, 이거 애기들 되게 잘 먹겠다, 그쵸? 이거 어떤 후기 보면 애들도 좋아하겠는데 네. 우유 안 먹는 애기들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이제 딸기라떼 타서 너무 잘 먹는다. 근데 타 먹으면 우유도 잘 먹거든요. 맞아요. 과육 보세요, 과육 보세요. 원체 인기 있는 꾸러미라서 3종 꾸러미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자, 그다음에 지연님 미리 뭐 드실지 한번 레몬 드실래요? 딸기 라떼 드실래요? 딸기요. 딸기 오케이 딸기, 오케이 네. 딸기 드실 딸기 드시고. 딸기 좋아하는 남자예요. 아우 좋아요. 어쩐지 달달하더군요. 자 그리고 동호님은 레몬이랑 자몽 중에 뭐 먹을래요? 아 저는 자몽 먹겠습니다. 자몽. 네. 또 자몽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자몽을 먹어보도록 괜히 하겠습니다. 괜히 물어봤다? 맛마다 찐이에요. 내가 자몽 먹으려고 했는데. 레몬 물어... 먹겠습니다. 아 자몽 드세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래쪽에 이거 이 진짜 제대로예요. 사실 이 집이 자몽 원가 100%로 했어요. 이미 유명해요. 색깔 너무 예쁘고 지금 막 습하고 막 덥고 막 어제 너무 더웠죠. 너무 아우, 정말 지쳐요 요즘. 지치셨죠. 자 네. 여기에다가 레몬도 아 빛깔 보세요. 진짜 카페 갈 시간이 어디서 그리고 음료 한 잔 요즘 얼마야? 너무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카페에서 네. 이거하고 뭐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카페에서도 네, 이렇게 네, 원액으로 네. 타주는 거니까. 그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아우 딸기라떼 색깔 보세요. 오우.
이거 지연님 드실 거예요. 딸기랄 때 색깔 보시면 딸기 과육도 지금 다 보이실 거고요. 국내산 딸기 70% 들어갔습니다. 국내산 딸기가 70%라서 아마 드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그 씨앗도 톡톡톡톡 씹힐 거 그냥 말캉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자, 아, 맛있겠다. 이거 지연님 드리고 네. 어, 자, 저 스트로 갖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자, 요거 지연님 먼저 드시고 너무 감미로운 노래 한번 들려주셨는데 이거 한 잔씩 드시, 두 번 또 드세요. 드세요. 난 이제 노래 끊었다. 나 이제 절대 노래 못하겠다. 도원님 노래도 이따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박지연 선생님께 한번 평가 한번 받아보고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우와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요건 딸기라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 야 이거 애들 막 미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육아템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 네 이건 와 이거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너무 맛있어서 위험하네. 그쵸 위험하네. 그리고 보시면 지연님 이렇게 살짝 네네. 여기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여기 씨앗 보이세요? 과육이 그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그대로 있어. 뒤에 계신 분은 VOS 박지연님이세요. 아 누구냐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진짜 맛 여러분 그리고 자몽 에이드도 진짜 인기 많아요. 자몽은 딱 먹는 순간 우리 지연님도 지금 먹자마자 딱 그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굉장히 진지해지잖아요 표정이. 와, 이게 웃음이 안 나오는 게 깜짝 놀랍니다. 진짜 어느 정도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왜 사 먹었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 와. 이게 여덟 잔 나오면 사실 금액적인 부분도 상당한 거거든요 아끼는 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와. 아로만 그러니까 자몽과 아주 달달한 레몬은 어떠십니까? 레몬도 제가 먹어볼 텐데 네. 여러분 자몽 맛 있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솔직히 그 맛 그대로인데 거기다 조금 더 맛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체 이 오늘의 일상 유명한 거든요. 이미 자몽이 누적 판매가 1억이 넘어가요. 누적 판매 1억 넘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레몬 한번 먹어볼게요. 아, 계속 드시고 계셔. 더 진하네. 이게 뭐가 자몽이 되게 진해요. 이거는 카페 갈 필요가 없대 이제. 정말 딱 그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카페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내가 음료에 쓴 돈이 얼마예요? 요즘 자몽 에이드든 레모네이드든 라떼든 일단 기본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가격 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집이 과육을 썼다. 실제로 국내산 딸기 원육이 70%가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수제, 청 뭐 이런 얘기부터면서 훨씬 더 가격이 비싸질 텐데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미 드셨던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네. 기본 카페 가면 5,000원 이상 하는 레모네이드를 집에서 즐기신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8잔 이상 나오십니다. 8잔 가성비 너무 좋다고 해주셨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요. 카페에서 먹는 그 맛 똑같습니다. 네. 달기도 기분 좋게 달고 신맛도 가루로 타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급진 생 레몬 맛입니다. 어떠세요? 레모네이드도 드시고 이게 원액이라 그렇구나. 그쵸 네. 완전 가루랑은 달라요. 아, 그러니까 탄산수에 딱 타서 먹으니까 지금 다 드셔서 스트로 세 개를 바꾸셨어요. 이게 네. 오아시스 입점 된 거면 끝난 거예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아까부터 그 얘기 해주셨는데 오미자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네요 오늘. 오아시스 네. 입점이 지연님 진짜 아까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아 그럼요. MD님들이 다 테스트하고 하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특히나 주부님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아내는 오아시스 안에서 살아요. 여기서 뭔가 이제 득템하려고. 네. 오늘 이 제품 꼭 네네네. 전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자, 오미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미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일로스로 만든 오미자 청 아시죠? 당 걱정하시는 분들은 청은 설탕이 파라리잖아 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자일로스 설탕으로 바꾸게 되면 조금 당에 대한 걱정 내려놓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예 순 오미자죠. 그냥 오미자 오리지널, 원액. 그 자체로 해서.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네. 포장도 되게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선물하시기에도 너무 좋고요. 자 쿠폰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쯤에 쿠폰 다운받으셔서 결제 마지막 단계 가격 떨어질 거예요. 가격 너무 좋죠? 아, 자 문경입니다. 여러분 오미자의 40% 넘게 나오는 곳이 문경인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게 어떻게 오늘 문제의 힌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일로스. 지연님 덕분에 좋은 거 사갑니다. 첫 구매 100원 상품도 더 진짜 아니, 하트 한번 주셔야겠어요. 진짜 한번 네, 우리 지연님 한번 예, 우리 또 하트 날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왔습니다. 어떠가요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중고등학교 여고 시절을 책임져 주셨던 우리 진짜 우리의 정말 이 심장을 아주 촉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만나서 지연님 이러지 저 시대 오빠였거든요. 아, 지연 오빠였어요 저한테도. 또 어제가 생일이셨대요. 그쵸? 그러니까 네. 어제 지연님 생일이셨대요. 지연 자 구매하셨다고요. 이거는 이제 오미자 청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 오미자 색깔 너무 예쁘다, 진짜. 요 정도 해 가지고 우리 한 잔씩 합시다. 농림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것들 다 좋지만 또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한 건 또 오미자죠. 아이,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오미자가 건강에도 건강을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요. 그럼요. 네. 또 오미자 특구 지역에서 나왔어요. 혹시 오미자 청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는 먹으면 안 돼요? 어우, 따뜻하게 드셔야죠. 드셔도 되죠.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공연이나 이런 거 있으실 때 목 좀 네. 따뜻하게 하시려면 이거 따뜻하게 제가 이따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회사 아내하고 저녁에 이제 티타임을 갔는데 오, 좋다. 예. 네. 아니, 이거는 뭐 한 몇 박스 싸가야겠네, 이따가. 오미자는 문경인 거 아시죠? 빛깔 보세요, 진짜. 예. 100% 다 문경의 산지 재배로만 26년 전통입니다, 여러분. 가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색깔 진짜 예쁘다. 지연 오빠의 가장 원픽은 무엇인가요? 다 드셔보신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다 해서. 예, 지금 맛은 다 봤어요. 네. 제가 잘 만들어가 제조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드릴 테니까. 네. 자. 저희 아직 먹을 게 한 5개, 6개 정도 남았어요. 좀 기다려야겠다. 네. 한번 두 분 맛보시고. 이번엔 문경입니다, 문경 오미자. 문경 오미자청. 아, 이거는 어떤 거예요? 둘 중에서? 오미자 청이에요. 오미자 청이에요. 청에다 탄산수 좀 넣었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오묘하다, 맛이. 네. 원래 오미자라는 게 여러분 다섯 가지 맛에서 오미자라는 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다섯 가지 맛. 근데 야, 대박이다. 오, 굉장히 매력적인데 어떠세요? 지금까지 네. 혹시 아, 원탑을 고르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오미자. 지금까지는 오미자라고 하십니다. 네, 지금까지는 오미자. 네. 다른 것들은 네. 우리가 이제 카페에서 맛봤던 그 맛, 그 정도의 딱 맛이고 그 정도의 퀄리티인 것 같아요. 오늘의 일상. 카페에서 사 먹은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오미자청 같은 느낌은 이거 굉장히 매력 있죠. 이거는 지금 맛보신 적이 없죠, 지금. 네, 이렇게 맛본 적이 없어요. 되게 귀한 거잖아요, 솔직히. 이래서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드시는 건 문경 오미자.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요거트랑도 같이 한번 결합해서 먹어볼 텐데,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꾸러미로 가셔야 되는 이유가 라이브 한정입니다. 방송이 끝나면 이 꾸러미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쵸. 오늘의 일상 라인에서 딸기라떼,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있고요. 문경 오미자는 꾸러미의 가격이 말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합쳐서 아까 2만 원대인데 오미자 자율로스청과 순 오미자로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탄산수에만 드셔도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하셔도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네. 막 플레인 요거트를 그렇게 그렇죠. 먹긴 어렵죠.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오미자 몇 잔 정도 나올까? 지금 이게 1000ml거든요. 그래서 아마 몇 잔 나오려나, 이거 타는 얼마나 넣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한 80잔 나오더라고요. 네? 80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원액이기 때문에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한 80잔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오미자 원액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진해가지고 많이 넣으실 필요도 없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섞어요. 그러면 플레인 요거트에 여기다 뭐 견과류 같은 거 좀 넣으셔도 너무 되고 너무 좋다. 24시간 저온 추출을 이런 이제 이런 그 말린 과일들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이게 뭐 진짜 아침에 공복으로 나가지 마시고 너무 좋네요. 그냥 속 이렇게 달래고 나가세요. 여기에는 진짜 오미자 아예 원액이 딱 들어갔거든요. 구매인진 감사합니다. 구매인진 감사합니다. 그 원액을 그렇게 조금 넣어도 돼요? 좀 더 넣어드릴까요? 조금 더 넣어드릴까요? 더 넣어드릴까? 그 정도만 넣어도 맛이 나는 건가? 아까도 저희가 많이 안 탔어요. 진해가지고 맛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트에다가 오미자 요거트 되는 색깔이 살짝 변하면서 되게 예쁘죠? 오묘하다. 자, 해가지고 원액이 달지 않은 거죠? 원액이랑 제가 청이랑 다 먹어볼게요. 원액은 좀 덜 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체로만 한번 먹어보고 요거 요거트는 우리 지연님 찾아주셨으니까 제가 잘 제조해가지고 지연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연님 한번 먼저 맛보시죠. 오미자 원액이 들어간 아, 너무 궁금합니다. 요거 원액이 어떤 맛이 날지 첫 번째 드셨던 거랑 이제 비교해서 아, 이거는 확실히 단맛이 없네. 그렇죠. 네, 맞았고 오미자의 향만 나요, 향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거트에는 그 청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게 훨씬 건강한 느낌이고 근데 요거트가 또 단 게 있어요. 요거트, 네. 맞아요. 이건 이거 지금 달지 않은 요거트 같은데 이건 플레인이어서 플레인이니까 여기다가는 청이 맞을 수도 있겠네. 네. 그리고 단 요거트에는 이제 원액으로 가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절하시면 돼요. 팁까지 주셨고요. 저는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달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 저도 원액 한 번만 주세요. 저도 원액 먹어볼게요. 네, 원액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원액으로. 그러면 많이들 드시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지만, 사실 원액을 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원액은 근데 진짜 몸에 너무 좋을 것 같은 맛이고 달지 않아요. 원액 한번 드셔보세요.
장난 아닐걸요? 확 진하죠. 와 이렇구나. 아 이게 진짜, 오미자 원액이구나. 이건 진짜 어. 건강해 지는 느낌. 그 오미자 그 자체예요. 무설탕, 무색소. 네. 아 오미자 원액은 와 태연아 처음 먹어봤어. 그쵸. 아 이래서 자일로청이 들어가는구나. 새콤하기도 하고 쌉싸름하기도 하고 진짜 그 여러 가지 맛이 나죠. 진짜 약간 신맛도 네. 있고 쓴맛도 살짝 느껴지면서 짠맛도 있으면서 정말 오묘한 맛인데 섞어가지 맛이 나네요 정말. 뭔가 진짜를 만난 느낌. 네. 그쵸. 진짜 뭔가 찐을 만난 뭔가 느낌. 진짜를 만난 느낌. 그게 지금 꾸러미에서 네. 만나보시는 순 오미자고요. 거기에 이제 달큰하게 즐기실 수 있는 게 자일로스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잠시 후에 지금 낼까요? 지금 해요? 지금 지나가나요? 얘기만 해달라고? 먼저 정확히 한 5분 정도 후에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퀴즈 이벤트가 있습니다. 총 3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만 포인트씩 드리니까 저희가 이따가 이제 뽑아주시면 돼요. 저희가 총 3분 뽑아서 만 포인트 드릴 거고 다음 방송 때 오셔서 만 포인트 현금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다 못 보여드렸어 아직.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일상. 이것도 한번 타드릴 거고 우리 이거 다 먹고 나서 방금 드셨던 오미자 원액을 따뜻하게 한 잔씩 먹어요. 목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목 쓰시는 가수가 업이신 우리 지연님께서는 진짜 따뜻한 걸 드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자몽어니 블랙티가 진짜 칭찬이 많아요. 아까부터 궁금하대 계속. 꾸러미를 구매하시고 같이 추가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센스, 사장님 센스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눈금까지 해가지고 50ml, 100ml, 150ml 눈금까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50ml씩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눈금에 나눠놨습니다. 아, 그래서 8잔. 보이시죠?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눈금에 다 나눠놓으세요. 하시면 되고 솔직히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뭐 얼만큼을 타고 안 타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먹다 보면 내 레시피가 생겨요. 눈금이서 편하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자몽 허니 블랙티입니다. 우리 그 얼음 뜰 수 있는 것 좀 한 번만 갖다 뭐 그냥 국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메뉴가 다 너무 너무 다 맞죠? 땡겨. 다 맛있죠. 그렇죠? 네. 이것도 아까 별다방 이야기해 주시면서 거기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한번 직접 맛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몽 허니 블랙티. 난 캐모마일을 와 그거에 대한 진짜 칭찬이 너무 많아요. 캐모마일 자몽어니 블랙티 먼저 만들고 네. 자몽어니 블랙티를 이것도 탄산수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탄산수에서 먼저 먹어보고 얘 칭찬이 진짜 많더라고. 빛깔 한번 보시고 과연 얘는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내가 따뜻하게 먹어도 카페에 다시 갈지 안 갈지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 아, 저는 이거를 네. 집에 가서 다 먹어봐야겠다. 그래 왜냐면 카페 가면 네. 뭐 시켜 먹으려고 하면 뭘 먹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네. 사실 잘 모르는 것도 있는 거지. 맞아.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요즘은. 이거를 다 먹어서 메뉴 공부를 하는 거지. 네. 뭐가 나한테 잘 맞는구나. 자몽 허니 블랙티는 다 같이 한번 먹어볼 건데 지연님 이거 한번 먼저 맛봐주시고 네. 자몽 허니 블랙티입니다 이번엔. 네. 이거 자몽 허니 블랙티. 네. 자몽 허니 블랙티. 이게 별다방에도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이거 완전 별다방 맛이더라고요. 이렇게 후추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그래 이거는 그 달진 않네요. 코이드브루 자몽어니 구매 완료했습니다. 여름엔 최고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개봉 이것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25년까지입니다. 저희가 유통기한이 따로 있어서 맛있어요. 네, 이게 꿀인데 자몽의 그 맛이 나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맞죠? 네. 나 이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국산 아카시아 꿀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블랙티의 풍미와 약간 달콤 쌉싸름한 자몽이 들어가 있어서 산뜻하게 즐기실 수 있는데 맞아요. 달콤 쌉싸름. 근데 지연님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은 게 지연님이 출연하셔서 그런지 몰라 지금 판매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사장님 너무 좋으시겠다 진짜. 믿을만한가요? 믿으셔도 됩니다. 네. 뭐 제가 뭐 애들 여섯을 키우는데 뭘 누구 속이면 큰일 나요 이거. 있습니까? 진짜. 네. 부모님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렇죠. 네. 오늘의 일상도 오아시스에 뽑혔지만 네. 박지원도 뽑힌 거지. 아 당연하죠. 예. 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판매 속도가 엄청나요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안 가도 돼. 그 맛이 딱 맞네요. 네. 이것도 약간 맞아. 건강한 느낌이 좀 나는 맛이 좀. 이건 너무 맛있네 네. 진짜. 네. 자 그러면 많이 먹어봤어요 별다방 가서 이왕 지연님 나오셔서 지금 판매 속도 엄청난 김에 퀴즈 한번 가시죠. 이거 뭐냐면 지연님 요거는 네. 만약에 정답자를 저희가 마지막에 방송 끝날 때쯤 뽑아요 세 분을 오아시스 만 포인트를 드리는데 저게 뭐냐면 나중에 현금처럼 깎으실 수 있는 현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님이 읽어주세요. 네. 자 여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
네.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45% 이상을 차지하며 오미자 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번 문경, 2번 청도, 3번 영주. 야, 어렵네요 생각보다. 야, 뭐 난이도가 문제... 조금 있네요. 예. 네. 저는 이게 문제예요? 예, 네, 이게 문제입니다. 힌트 좀 주세요. 그 힌트 좀 주셔야 돼요. 왜냐면 헷갈리시거든요. 일단 여기서 그 제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 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뭘. 아니, 그냥 3번은 저희 신랑 이름이에요. 그래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3번은 저희 신랑 이름, 조영주 씨랑.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 힌트는 2번은 미나리가 유명한 곳이에요. 청도 미나리 유명하죠. 네, 2번은 미나리가 유명한 곳이에요. 3번은 그냥 별로 유명할 게 없어요. 그저 그래요, 3번. 그래서 주연님의 남편분 이름이 조영주님이십니다. 아, 네. 자. 자, 지금 문제 정답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자, 계속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이따가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답은? 아시나요? 정답 아시나요? 정답 아니야고요? 네. 저도 모르실 것 같아요.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정답은 1번 문경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자 한 분에게 저희가 만 포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셨을 때 꾸러미를 오시면 문경 오미자 꾸러미가 2만 원대로 여러분 지금 보시고 2리터 받아 보시는데, 적어도 제가 먹어보니까 꽤 많이 먹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2리터의 가격 2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 자일로스청과 순 오미자로 원액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 진짜 대박이네요. 아, 자몽오니 블랙티 진짜 최고다. 왜 저도 약간 성격이 하나에 꽂히면 질릴 때까지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걸 질릴 때까지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우, 얘는 정말 좀 고급스러워요, 맛이. 오, 맞아요. 커피 먹다가 너무 되게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지금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거 추가해서 잘 나가는지 뭔지 알려드릴까요? 레모네이드 1등입니다. 레모네이드 원액 1등이에요. 진짜로 맛있습니다. 우리 에이드 다가 뭐 에이드가 뭐 에이드로 만들면 다 맛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떤 때는 약간 밍밍하고 어떤 때는 너무 쌉싸름하고 어떤 때는 약간 조금 과할 때가 있어요. 네. 베스트가 3종이 지금 뭐냐면 레몬이랑 딸기 라떼 원액이랑 자몽에이드입니다. 자몽에이드 이렇게 3총사가 제일 인기가 많아서 이걸 저희가 꾸러미로 묶어드렸어요. 위에 보이시죠, 가격? 라이브 한정입니다. 방송에서만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면 되고, 이게 가장 인기가 많고 8잔씩만 나온다 쳐도 24잔이죠. 24잔에 가격 보시죠. 한 잔에 1000원대. 여러분, 에이드 한 잔에 5,000원씩이라고만 잡아도 솔직히 5,000원짜리 에이드 많이 없어요. 5,000원씩으로 잡아서 24잔에도 거의 10만 원 이미 넘어가죠. 그렇죠? 네, 이미 넘습니다. 이미 넘어가죠? 그렇죠? 한 잔에 오셨을 때 25,520원으로. 한 잔에 거의 천 얼마 꼴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한 잔에 천 얼마 꼴이에요. 말도 안 돼요. 자, 이미 드셨던 분들이 1억 잔이 넘게 나간 자몽에이드 후기입니다. 네. 올해 세 번째 구매했습니다. 카페 가서 먹는 자몽에이드 부럽지 않은 맛이에요. 집에서 그냥 얼음 없이 탄산수에 간단히 타먹어도 외출할 때 텀블러에 담아서 나갑니다. 이게 이제 돈을 정말 아끼시는 거죠. 그쵸. 와, 진심 맛있어요. 계속 재구매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사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 제품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고, 자, 저희가 또 꾸러미 안에 딸기 라떼가 또 베스트로 들어가 있는데, 집에서 카페에서 마시는 딸기 우유 맛을 낼 수 있다니 먹으면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탄산수를 함께 마셔서 최고고요. 정말 정말 효자템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매일 딸기 라떼를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어서 오시고요. 오늘 오미자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VOS 우리 지연님하고 함께합니다. 지금 아까 노래 못 들으신 분들 계시죠? 아까 저희 진짜 소름 끼쳤는데, 정말 진짜 콘서트 공연장에 온 기분 내주셨으니까 따뜻하게 해가지고 네. 지금 보시면 오미자 원액 자체는 조금 더 진한, 빛깔 차이 보이시나요? 오, 색감 진한데요. 네, 이게 오미자 원액이고요. 요거는 이제 오미자 청 자일로스 들어간 방학 시작해서 재현하는 애기들 너무 좋아할 거예요. 휴가철이죠 또. 우리 지연님은 어떻게? 나는 오미자 청을 우리 애들한테 조금 먹이고 싶어요. 애들이 너무 음료수 맞나 그러는데 애들은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애들은 먹어. 애들은 물을 잘 안 먹고 음료수 너무 먹는 버릇이 있어. 맨날 단 걸 많이 먹어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해서 또 안 주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면 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콜라를 주게 되고. 맞아, 어쩔 수 없어. 엄마 아빠도 힘드니까. 뭔가 대체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오미자, 육남매를 키우시니까 오미자 청은 정말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거는 목에 너무 좋을 것 같아. 이제 방학하니까 또 집에서 아이들이 많이 먹는구나. 조금 진하게 드릴까 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농도도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돼요. 애들 건강도 생각해야 되니까. 네, 이것도 따뜻하게 먹으면 오늘 또 저기
목 풀리실 것 같습니다. 금방. 여기다가 네. 아예 오미자 아니, 이거 집에 목도 안 풀렸는데 너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아. 이렇게 똥 띄워가지고. 와, 뭐 띄운 거예요? 이게 실제로 아, 오미자예요. 오미자 진짜 오미자. 네, 네. 어. 이거는 이제 안 드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한 장 드시면 그러면 그 이게 오미자 청으로 탄 따뜻한 오미자 차고요. 여기에다가 아예 그냥 오미자 원액으로 해서 나는 단 거 싫더라. 비슷하게, 양을 비슷하게 넣으세요. 어, 요, 요 정도. 네. 저는. 그냥 원액 먹어볼게요. 저는 따뜻하게 원액. 전 두 개 다 먹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청지연님 하나 드시고 네. 이 오미자 원액으로 제가 두 잔을 타놓을게요. 근데 또 드시면. 어르신들은 오미자를 더 좋아하세요. 맞죠? 어. 집에서. 그리고 네. 요즘 뭐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쵸? 오미자는 검증이 된 거고. 맞아요 맞아요. 또 손님 왔을 때에도 네. 대접하기가 또 좋습니다. 요거 두 개가 지금 이 두 개를 보셔도 빛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원액과 청의 차이입니다. 이게 오미자 청이고요. 조금 짙은 게 오미자 원액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예 다 둘 다 드려볼게요. 진짜 원액은 먹기가 어려워요 사실. 동우님 이거 원액이고요. 원액이랑 청 한번 다 맛보 천천히 맛보세요. 자 고객님들은 구매 향부터 빨리 보세요. 하시고요. 아우, 향부터 기가 막힌다. 이게 참 좋을 거야. 그쵸? 난 이 원액이 너무 매력 있다, 맞죠? 야, 이게 진짜야. 아니, 오미자 청은 네, 이게 진짜야. 어. 역시 맛있어요, 역시나. 그쵸, 아, 달달하니. 역시나 맛있고 이거는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왜 어른들은? 전 이 맛이 좋아, 나 어른인가. 어른들은 약간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 써도 뭔가 쓴맛도 살짝 나한테 되게 좋은 것 같은 기분. 그러면 더 먹게 되잖아요. 내 몸에 뭔가 이로울 것 같은 느낌. 야, 이거는 확실히.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자일로스 네. 들어간 거는 그냥 약간 달달함이 강하고 네. 요 원액 같은 경우에 여러분 딱 들어보시면 약간 쓴맛도 나요. 야, 이런 건 손님한테 나가면 감동이네. 왜냐면 그 집의 수준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네. 얘기를 네. 하고 싶었어요. 네. 맞아, 맞아. 세상에 오미자 차를 내오는 집이 그렇게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거야. 이 한 잔으로 그 집의 수준이 보이는 거야. 와.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큽니다. 돼요. 이건 오미자 청 내가 직접 담궜다고 해도 믿으실 맛이에요, 진짜. 아 청이 진짜 좋다. 아 청이래. 오미자 원액. 원액이 저도 원액 한번 타봤거든요. 원액을 따뜻하게. 지금 오미자 이 꾸러미도 엄청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 이렇게 사실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몇 잔 나오는지만 생각해 보셔도 매력 있죠. 청은 너무 심하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자일로스가 들어가서 달달하게 즐길 수 있고. 오. 이거는 정말 오미자 농사 짓는 지인 집 놀러 갔을 때나 맛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내가 원액으로. 오미자 원액 먹고 싶었는데 청을 탔구나. 어쩐지 잘 먹어. 괜찮아. 여기다가 근데 오미자 섞어 타면 되지. 원액 조금 넣어가지고 진하게. 약간 섞어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제 우리 지연님 우리 VOS 지연 오빠 우리 지연님은 가수분들은 원체 직업이시라서 목 쓰는 방법이나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근데 전 하도 막 소리 지르면서 하다 보니까 한동안 성대에 문제 생겨서 막 여기다가 주사를 찌르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아마 오미자를 뜨겁게 되게 많이 어머 두 개 타니까 어머 너무 좋아. 더 매력 있어요? 뭔가 네. 뭔가 우리가 계속 뭔가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현대인들은 거의 네. 마시는 게 거의 생활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뭐 네. 그냥 사람을 만나든 혼자 있든 뭘 계속 그렇죠. 뭘 적셔야 되는 어떤 자꾸 뭔가 마시자. 버릇에 우리가 빠져 있지. 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너무 현명한 아이템인 것 같아. 그렇죠. 그냥 뭐 매번 커피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커피는 어쨌든 네. 뭐 아무래도 해로우니까. 그렇죠. 네, 너무 네. 많이 그러니까, 먹으니까. 네. 네. 그래서 한잔하시죠. 네. 안 먹고 살 순 없지만 네, 뭔가 달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야 이거는 근데 저희도 아니, 사실 네. 오늘도 저희가 처음에 이제 미팅할 때 카페에서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 대화의 시작이 사실 다 먹는 거 마시는 그렇죠. 걸로 시작되잖아요. 무조건 차를 마시게 되고 네. 근데 맞아요. 그때 너무 좋네요. 진짜? 이거 진짜 너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오미자 먹으면 되는 근데 비싸게 사지 마시고요. 꾸러미로 오셨을 때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자 그리고 아직도 남았어요. 캐모마일을 저는 정말 저 두 분한테도 여쭤볼게요. 네. 우리 지연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캐모마일을 티백 말고 원액으로 드셔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습니다. 티백으로는 동호님은 드셔보셨나요? 티백으로는 먹어봤는데 많이 먹죠. 네, 어. 이렇게 먹죠. 원액으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캐모마일이 이렇게 원액으로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전 후기가 거의 극찬 수준이에요. 전 처음 네. 봐요. 네, 솔직히 처음 봐요. 유명 카페보다 낫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캐모마일 이거 너무 궁금하네. 그렇죠. 네. 아 이게 히비스커스까지 같이 네. 1대 3으로 1대 3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1대 3. 자, 요것도 한 어머 어머 이거 되게 진해 이거는. 우와, 뭐야? 젤리가 나오네. 네. 그러니까 젤리 같아.
해볼게요. 그래서 히비스커스의 약간 플로럴한 느낌이라 자. 향 자체가 굉장히 달콤합니다. 어머머머머머 굉장히 진합니다 이거는. 야 이거 너무 매력적인데. 몇 잔 나오냐 이거. 와 오늘 가격이 여러분 그쵸. 이거 프랑스산에 레드 커런트가 같이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빛깔이 빛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화산 핑크예요. 여러분 이거는 따뜻하게 드실래요? 시원하게 에이드해 드릴까요? 전 따뜻하게 골라. 해볼게요. 저는 동호님은 따뜻하게 우리 네. 지연님은 씨는 따뜻하게 한번 먹어. 저도 그냥 아 저는 그냥 시원하게. 시원하게 오케이. 오케이. 저도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그러면 빨리 주세요. 네. 역시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빨리 자 한국 사람 빨리. 자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요. 오미자 꾸러미 자몽 잘 쟁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을 생각하려면 마시는 거 너무 중요해. 그렇죠. 근데 사실 무엇을 그래요. 먹느냐가 나의 건강이에요. 네. 사실. 자 두 잔을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할래요? 안치부 커피 한잔 할래요? 이거가 사실 후배 가수 커피 한잔 할래요. 근데 이제 우리 지연 선배님은 아유 오미자 한잔 할래. 노래 바꾸려겠네 이제. 오미자 한잔 할래. 이거 캐모마일 한잔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와 너무 좋다. 이것도 너무 좋다. 아... 그렇죠. 그래서. 동호님은 따뜻하게 색이 너무 진짜. 예쁘다 진짜. 캐모마일도 몸에 좋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쵸? 몸에 좋습니다. 캐모마일은 약간 릴렉스, 뭔가 화났을 때. 지현님은 건강에 근데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정말로. 네. 네 저는 정말 그런 거. 따로 어떤 뭐 비법들이 있나요? 지금 이 동안에 사실은, 유지할 수 있는 거? 네. 아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좋은 거 많이 챙겨 먹죠.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네. 어떤 거 챙겨 드세요? 예전에는 커피도 정말 하루에 막 10잔 넘게 먹고 막 그랬어요. 10잔 넘게. 네. 근데 그런 생활 습관을 좀 고치고. 좋은 거를 공부하고. 와 이거 진짜 8잔 나오겠다. 향에 와. 취했다 나는 진짜. 캐모마일 향에 취했어.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와. 궁금해요. 향 자체가 굉장히 리치한 달콤함이에요. 향이 너무 좋아요. 따뜻한 것도 먹어볼게요. 네. 같이 드시면 반대쪽으로. 박지현님이랑 같은 잔에다. 너무 털털하셔. 나 같은 잔에다 먹었어! 그 나는 가차가... 따뜻한 게 더 좋다. 따뜻한 게 좋아요. 따뜻한 게 더 향과 맞죠? 그 풍미가 확 더 느껴지고 이거는 시원한 건 진짜 갈증에서도 되고 그렇죠? 저는 원픽이 정했어요. 뭐야? 지금까지 캐모마일? 먹은 것 중에 그냥 이게 원픽 됐어요. 캐모마일이. 진짜? 네. 오미자보다도 저는 약간 좀 이게 시청자 수 어마어마하죠? 캐모마일도 왜겠어요? 씁쓸한 맛이 나네요. 네, 캐모마일도. 살짝 있습니다. 뒤에 쌉싸름한 맛 마저도 매력적이게. 7,000분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와 오늘 뭐 엄청나게 오셨습니다. 8,000분 넘으셨고요. 와 진짜로 맛있다 이거는. 맞지? 차도 한번 아 이거 입을. 아 저도 예 저 괜찮아요. 입을 너무 우리가 돌려서 먹어. 아 이거 또 따라 마실지 못 따라 마실지. 뜨거워. 네. 먹어보니까 저는 나 이제 차가 노래 잘해질 것 같아 같이 먹어가지고. 따뜻한 게 좀 나은 것 같아. 잠깐만요. 따뜻한 게 되게 매력 있네. 이 맞죠? 향이 차가워지니까 좀 아깝다고 해야 되나?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면 잠도 잘 오겠어요라고 해주셨어요. 따뜻하게 난 거예요. 와, 저 표현이 딱 맞네요. 너무 이게 이거는 그냥 캐모마일을 따뜻하게 드세요. 진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가 아이스가 맛은 있어요. 근데 이 향이 아까워져요. 향이 아까워지니까 향이 따뜻해. 못 나와. 차가운 데만 자.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면 원래 자기 전에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진짜 숙면에도 도움이 그렇죠. 되시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캐모마일도 추가하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완전 너무 매력 있습니다. 진짜. 오늘 저희가 지금 자몽에이드 보여드렸죠. 캐모마일 릴렉스 보여드렸죠. 자몽원이 블랙티, 레모네이드, 딸기라떼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미자도 보여드렸는데 아직도 남았어요. 저희 코이드브루도 보여드려야 되고요. 코이드브루 바닐라라떼까지 남았습니다. 오늘 진짜 다 사고 싶네요 하시는데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네. 저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꾸러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꾸러미. 그래서 인기 있는 꾸러미 3종으로 먼저 오늘의 일상 라인으로 들어가시면 오늘의 일상에 딸기라떼와 레모네이드와 자몽에이드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아예 저희가 꾸러미로 만들어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저는 문경 오미자를 한번 먹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일루스청과 원액을 저희가 꾸러미로 만들어서 장바구니에 넣으시고 20% 쿠폰까지 넣으시면 24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HHO님께서도 콜드브루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그냥 콜드브루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초고압으로 추출한 오리지널 원액이고요. 12시간 이상 추출했어요. 천천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실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라떼를 해드릴 거예요. 바닐라 라떼 보기도 전에 구매하셨어요. 아유, 그러니까 여기가 이 집이 진짜 음료 잘해요. 잘하고 여기도 원두 진짜 깐깐하게 고르는 집이에요. 그렇죠. 라떼 먼저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콜롬비아 원두에다가 에티오피아 원두까지 같이 해서 굉장히 묵직하면서 산뜻함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요 바닐라 라떼. 이거 바닐라 라떼도 솔직히 그냥 일반 라떼보다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어떤 라떼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저기 저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그럼 콜드브루 워닝 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 아, 향 난다. 향이 벌써 나요. 아, 향 되게 진하다. 여기 바닐라 빈 벌써 보이고. 이것도 여러분 만약에 탔어, 한 모금 마셨어, 어 커피가 조금 약한데 그럼 더 넣으세요. 이건 내가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분과 취향에 따라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제조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 색깔 되게 오묘해진다. 콜드브루 오리지널 원액이잖아요. 네. 여기에다가도 이제 생수가 생수 좀 부탁드립니다. 생수. 이것도 1:3으로 네. 희석해서 드시면 되고요. 1:3으로 희석. 냉장고에 딱 7가지 8가지 쫙 세워놓으면 엄청 예쁘겠죠. 그냥 그게 카페네. 그쵸, 맞아요. 그쵸. 그게 홈카페.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오늘 먹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커피를 좀 확실히 그래도 줄이시는 게 좋지만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우리 커피 아, 전 필요해요. 아침에 커피 진짜. 수혈하잖아요 우리. 네. 해가지고. 필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색감 봐. 아, 색깔 보세요. 12시간 그냥 천천히 저온 추출해가지고 네. 와. 요 두 잔 딱 같이. 노래 한 곡 또 커피니까 또 노래 한 곡. 또 가야 돼요? 싹 오는데요 그냥 또 가야 진짜. 돼요? 아 역시 그래도 뭐 히트곡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 한참 멀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우리 나 중고등학생 시절 진짜 대학생까지 VLS 박지현 아, 진짜 잘한다 커피 잘해요 이지 커피 와. 되게 잘한다 기가 막혀요 와 야 이거 나 잠깐만 이거 소름 돋았어요 너무 너무 괜찮죠? 너무 맛있어 이거 잠깐만 이거 나 이거 맞아? 콜드브루 바닐라 라떼로 와. 라떼 타드렸고요 그리고 이 콜드브루 원액, 원액으로 아니 아메리카노 타드렸고 그냥 우리가 카페를 차려도 될 것 같아 지금 어떻게 주문하실 카페 네. 창업 어떻게 야, 아니 이거... 지원님이 가끔씩 노래 한 곡 해주시고 나 이제 네. 손이 오시면 커피 내려드리고 그죠 와. 카페 차리죠 커피 먹고 싶은 날엔 오! 너무 좋다 커피 먹고 싶은 날 한번 갈까요? 좋다 좋다 네. 진짜 커피 먹고 싶은 날 눈물 나는 날 가슴 뛰는 날엔 그리운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미치겠다 미쳤다 커피 우리. 먹고 싶은 날엔 콜드브루 내가 지금까지 불렀던 거 뭐예요 그건 판소리였던 거야? 뭐야? 여러분 자 이거 녹화 하셨어요? 와. 진짜 다들 소리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자막에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진짜 이거 완전 커피 먹고 싶은 날엔 오늘의 일상 와 대박입니다 오늘의 일상에서 연락 한번 주세요 정말 와 네. 귀가 녹는다 귀가 녹아 와 귀 녹아요 여러분 그쵸 한번 찍으셔야겠다 진짜 커피 먹고 싶은 날에 숨이 잘 안 쉬어지네 진짜 와 오늘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귀 호강하셨다고 지금 막 오 아 진짜 고객님 너무 좋아하시네 진짜 완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아 지금 이 이 꾸러미 인기 꾸러미가 녹화 완료하셨어요. 인기 꾸러미가 진짜 가장 인기가 많고 그리고 우리 그 선생님이 뭐 해주셨냐면 아 커피 너무 맛있다 진짜. 요거를 어떻게 해서 먹어야 맛있을까요? 이 중에서 뭐 해드릴 거냐면 우리 지연님도 나오셨으니까 네. 민남의 아빠시잖아요. 네. 애기들을 좀 잘 해 먹일 수 있는 것들 중에 이 딸기 라떼 원액을 있잖아요. 라떼를 만들어서 이렇게 얼려요. 이렇게 얼려요. 그럼 얘가 이렇게 살짝 얼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약간 빙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진짜 어렵지 않아서 애들이랑 같이 하셔도 돼요. 약간 이제 슬러시 같기도 하고요. 그치 슬러시처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네 아이스크림. 어떻게 박수 좋다. 다들 지금 기립박수 치고 계신 것 같은데 댓글 창 보세요 지원님 난리 났어요. 감사합니다. 아, 뭐 뭔가 소개팅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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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앵콜 하고 계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진짜 네. 이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 진짜 방송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기네요 정말. 오늘 그냥 아이스크림이 됐네요. 그쵸 네. 이렇게 네. 얼음 해가지고 요대로 해가지고 맛있겠다. 그 우유랑 해서 먹으면 그 약간 그 딸기 슬러시처럼 샤베트 있잖아요. 같은 느낌도 샤베트처럼. 나고요. 그래서 국내산 딸기가 70%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빙수처럼 해서 드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딸기 빙수 같이. 좋다. 기본 깔면서다가 소리 나네. 사각사각 소리 나죠. 네. 요거는 애들이랑 같이. 아 이거 요거트랑 같이 얼렸구나. 너무 좋다. 이거는 딸기 라떼 원액을 요거트랑 해가지고. 이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쪽 짜 먹는 게 있었는데 우리 어릴 때 클 때 그 뭐라고 했지? 짜요 같은 거 있죠. 짜요 같은 거 맞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요거트와 딸기 같이 섞였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죠. 이건 맛이 없을 수 없는 맛이에요. 사실 애들이 크면서 우유랑 유제품을 잘 안 먹어요. 안 먹는 친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보시면
뭔가 빡사다 색깔 나. 보세요. 색깔. 딸기랑 이대로만 드셔도 좋거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조금 더 맛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뭐 다양하게 뭐 그냥 뭐 견과류라든지 이런 견과류 거 넣으시고 좋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얘를 원액을 살짝 더 두르셔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팥빙수 같이 살짝 원액을 많이는 안 하셔도 돼요. 원체 달달하니까 굉장히 건강한 빙수죠.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겠다. 애기들 너무 잘 먹겠죠 진짜.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너무 예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요거는 정말 잘 먹을 거예요. 아빠들도 잘 먹을 것 같은데. 맞아. 이건 뭐 아버님 잘 드셔야 되겠다. 숟가락 혹시 거기 있는 숟가락 없으시죠? 주시면 숟가락 저희가 드릴게요.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 하나씩 주시면 여러분 방송 시간 이제 14분 남았고요. 잠시 후에 퀴즈가 또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퀴즈 맞춰주시면 두 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만 포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한번 봐. 너무 먹으러 왔어. 이거 아 노래하셨으니까 이제 저 너무 좋아하시네요 고객님들. 동훈님도 드셔보세요. 이건 저희가 딸기랄 때 원액에다가 요거트를 넣어서 얼린 다음에 원액을 살짝 얹었습니다. 맞아 그 맛이에요. 네. 우리가 성남 갔다 먹었던 맞아 굉장히 친숙해. 굉장히 친숙해. 이거 어디서 그러니까 딸기 요플레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어릴 때 그 짜요짜요랑 맛이 정말 똑같네요. 진짜 쭉 짜보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죠? 그냥 뭐 이건 남녀노소. 네. 맞아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애들뿐만 아니라 형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여러분들 자 지금 방송에서만 꾸러미 가능하시고요. 요건 서걱서걱해서 요것도 함께 실제로 국내산 딸기가 70% 가까이 들어가 있어서 시야 보이시죠? 네. 제가 일부러 벽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지금 쭉 밑으로 흘려내렸거든요. 이 보세요. 애기들 여기에다가 딱 그때 우유만 타줘도 얘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이거 맛없다고 하면 뭐 먹일 게 없어 이제 이거 맛없다고 미각을 잃은 거죠. 아 감기 올린 거죠. 이 보세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딸기.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끝맛도 입이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네요. 이거 찐이죠 진짜 완전 제대로죠. 제대로예요, 제대로. 지금 그래서 아까 지금 밑에는 아까 얼렸던 지금 두 분 드셨던 그 요거트, 요 요거트 있죠. 되게 말캉말캉해. 요거까지 있어가지고 같이 먹어보면 이게 뭘 만들었다 하면 침이 엄청 나와요.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침이 나와. 맛있다. 아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더 넣어가지고. 근데 지금 딸기를 때 먹으면서도 어떤 충격이 잊혀지지 않냐면 여러분 진짜 커피 끝내줍니다. 커피 진짜 맛있대요. 와, 커피도. 나 코이드브루 바닐라라떼 먹고 깜짝 놀랐어. 이것도 드셔보실래요? 이거 드셔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걸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네요 정말. 이건 코이드브루. 자 3종의 아니요. 추가 딸기 자몽 허니까지 다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맞죠? 네네. 커피 괜찮으세요? 커피 너무 맛있으세요 진짜.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자 지금 여러분 저희 방송에서만 꾸러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이고요. 문경 오미자 꾸러미로 오시면 문경 오미자의 자일로스 청과 순 오미자 아예 원액이 준비되어 있어서 요거 꾸러미로 만나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나 어떤 거 사야 될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 하시면 인기 3종 꾸러미가 아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상 인기 3종 꾸러미로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딸기 라떼 그리고 레모네이드 자몽에드인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조건 콜드브루 바닐라 라떼 추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캐모마일 릴렉스 원액도 한번 맛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모마일 전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오셨을 때 저희 단품으로도 또 주문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잠시 후에 저희 퀴즈 이벤트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퀴즈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이제 두 분 뽑아서 두 분에게 오아시스 만 포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분이니까 그냥 지금 할까요? 네, 그냥 이제 1분 남았는데 그냥 바로 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제 그럼 우리 지원님께서 제가 할까요?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의 일상 인기 꾸러미 구성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1번 딸기 라떼 원액, 2번 레모네이드 원액, 3번 콜드브루 원액. 이거 좀 어려운데? 인기 꾸러미에 포함되지 않은 것. 그럼 인기 꾸러미를 한번 우리가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하나씩 들면 되겠다. 자, 뭐 하나 들어보실래요? 지현님 이거 드시고 제가 요거 들어볼게요. 그거 들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들게요. 그럼 제가 요거를 드릴게요. 중요한 건 인기 꾸러미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인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베스트 라인으로. 여기 없는 거 지금. 요거는 아주 뜨거운 태양이 키운 미국산 레몬의 상큼함이 있고요. 저는 딸기 과육을 듬뿍 담은 풍부하고 진한 라떼고요. 네.
저는 있는가 아무거나 읽어주세요. 아, 네, 달콤 쌉쌀한 자몽원과 본래의 진한 맛. 네. 네, 요게 이제 힌트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분명 뭔가 힌트예요, 하나 안 그냥. 나왔을 그냥 거예요. 뭐 힌트, 뭐 네. 정답을 약간 그냥 정답이지 뭐. 자, 그냥 읽어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힌트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셨죠? 딸기라떼 들어보신 것 같고요. 레몬에도 들어보셨죠? 3번은 잘 못 들어보실 것 거예요. 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3번. 네. 콜드브루 3번. 원액. 근데 콜드브루 원액도 드셔보실 거 어떠셨어요? 아니 진짜 원픽 하라고 하면 저는 사실 네. 콜드브루 봐봐. 원픽 하라 그러면 나, 그럼 나 콜드브루 한 번 근데 먹어. 제 건강 때문에 맞아요, 커피 맞아요. 내가 줄여야 되니까 내 진짜 원픽은 네. 오미자 원액. 오미자 원액. 네. 그런데 사실 맛으로의 원픽은 콜드브루. 와, 콜드브루 진짜 장난 아니다. 그렇죠. 그 카페 음료를 만드신 그 전문가분들이 블렌딩 해주셔서 맛 자체가 이미 그 약간 진짜 맛있네.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느낌이 커피를 많이 먹고는 살지만 맞습니다. 어떤 날 아 내가 한번 비싼 뭐 커피 나 커피 맛 잘 몰라 다 거기서 거기겠지. 이 커피 먼저 먹은 다음에 다른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비싼 커피를 먹는지 좀 아실 것 가끔. 같아요. 예, 예. 그게 뭐예요? 이거를 여러분 저희가 얼음틀에다가 지금 콜드브루 아~ 얼린 거예요, 원액을. 아~ 네. 뭔가 했네, 나도. 이거는 네. 진짜 위궤양으로 커피를 못 드셔도 다른 거 오미자 이런 거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 무슨 열매인지 알았어. 너무 예쁘죠? 하트예요, 네. 여러분. 너무 예쁘죠, 그쵸? 하트. 예, 콜드브루 이거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물을 넣으면 되겠죠, 선생님? 물 네. 물이나 콜드브루는 당류가 제로입니다. 그냥 원액 원액 조금 더 넣으셔서 그냥 아메리카노로 드셔도 돼요. 우유 넣으시면 라떼 되겠죠? 그렇죠. 얘는 뭐냐면 그거예요. 라떼 그 바닐라 라떼를 또 올린 거예요. 콜드브루 바닐라 라떼를 얼렸습니다. 원두 모양이야 이거. 나도 뭔가 했어. 난 뭐 녹용 이런 건 줄 알았어. 오, 아니, 저도 약간 무슨 원료지? 아, 곰돌이 아니야? 곰돌이? 그리고 요 곰돌이 얼음 같은 건 애기들 되게 좋아하는데 커피 말고 다른 음료 얼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맛있겠다. 요거는 네, 이제 라떼 얼린 거고 아이스 라떼로. 드시려면 이렇게 얼려서 먹으면 또 되게 매력 있다. 아, 녹아가면서 맛이 진해질 거야. 이 자체를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얼린 거구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일상 라이브 자주 해주세요. 가격 너무 좋아요. 이거 얼릴 때는 물 넣어서 얼린 거예요? 이건 원액 그대로 넣었어요. 집에서 아이들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거 약간 녹으면서 이거 보세요. 색깔 변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맛이 점점 진해질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진해질 거고 맞죠? 그게 매력이에요. 이거는 그냥 바로 물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메리카노 이게 녹으면서 얘가 콜드로 원액이니까 보세요. 아메리카노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요즘은 물 대신 이걸 많이 얼려 먹는데요. 커피를 이렇게 매력 있어. 하나만 더 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매력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맛이 조금 연해다가 녹으면서 점점 이게 콜드브루 원액을 지금 얼린 거예요. 저희가 얼음이 하트 모양이에요. 그쵸. 해서 지금 오늘 꾸러미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가 커피 방송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많이 안 한 게 아닌데 저희가.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만들어 드렸을 때는 향이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이 커피는 아이스인데도 지금 향이 약간 따뜻한 커피 내릴 때처럼 향이 많이 나네요. 네. 확실히. 그래서 콜드브루가 매력적인 게 뭐냐면 사실 콜드브루는 여러분들도 드셔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12시간 저온으로 천천히 한 방울 한 방울 추출하기 때문에 네. 커피 본연의 맛이 다 남아있어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바닐라 라떼, 콜드브루? 예, 콜드브루. 한 번씩 다 그냥 맛 보셔요, 진짜. 네, 그거는 콜드브루는 아마 녹으면서 더 진해져. 12시간을 천천히 내려서 네. 천천히. 그런 맛이 나는 거구나. 가끔 제가 커피 모를 때 콜드브루 가지고 사러 와서 따뜻하게 달라고 했다가 진짜 맛있다 이 커피.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커피를 아까 안 먹어봤구나. 이 집 커피를 더 잘하는 것 같다니까 진짜 나는. 커피 그러니까 저희가 인기 꾸러미 말고 여러분들 만약에 나 뭐 사자면 캐모마일이랑 커피 라인으로 꼭 선택해보세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되게 연한데도 맛있네. 근데 점점 진해지겠죠 이제 녹으면서 그쵸? 그냥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한 잔 내리고 이제 선배님 노래 하나 틀어놓고 맞죠? 네. 노래 들으면서 맞죠? 어떠셨어요? 이건 어떠세요? 여기 이제 콜드브루. 이거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지금 되게 사실 연한 거거든요. 네. 연한데도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매력적인 게 점차 녹잖아요. 저희가 저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해져. 맛이 더 진하게 올라와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여러분들 얼려 드시는 것도 있고 저희 방송 시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가고 꾸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종 인기 꾸러미가 저희 만들었습니다. 딸기라떼, 레모네이드, 자몽웨이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는
오늘의 일상 말고 문경 오미자 꾸러미도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 문경도 저희가 오미자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이로 수청과 아예 원액 자체를 2리터, 1리터, 1리터에서 꾸러미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방송 시간 정확히 5분 남았고 여러분 쿠폰, 20% 쿠폰과 보시는 것처럼 아래 하얀색 바 누르시고 장바구니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알게 모르게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게 레몬이에요. 근데 단독 1등입니다.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게 레몬인데 제가 뭐 만들 거냐면 이거는 저희 이제 요리사 선생님께서 옆에서 권해주신 건데 모히또 좋아하세요? 지연님 모히또 잘 안 드셔보셨어요? 모히또 이거 좀 매력적인 음료를 좀 도와드릴 텐데 이거 한 8잔 가까이 나옵니다. 네. 레몬. 이걸로 모히또를 만들어요 지금? 네 이걸로 만들 거예요. 제조 한번 해드릴게요. 어.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그 민트랑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넣어요. 민트도 살짝 해서. 키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그리고 요즘 TV 틀면 레몬이 굉장히 많이 나와 TV에. 레몬이 네. 여러분 산소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고 살잖아요. 네네. 레몬이 알칼리예요. 알칼리. 아 우리 몸이. 어 그래서 산성이니까? 산성이 된 우리 몸을 알칼리 음식이 들어가서 좀 많이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네. 대세가 또 레몬이더라고요. 레몬 나무에 레몬이 없대요. 하도 따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우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탄산수 넣고요. 탄산수 넣습니다. 오 세상에 비주얼 봐. 어, 되게 간단하네. 이게 모히또예요? 네, 끝이에요? 이게 모히또. 논알콜 모히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어, 되게 단순하네. 그렇죠. 몰디브 근데 약간 색깔이 바뀌었다. 몰디브 갈 필요 없는 거네. 아유 갈 필요 없죠. 몰디브 갈 필요 없죠. 모히또 가서 모히디브 한잔 하시죠. 이번에 지현님 아마 좀 약간 좀 생소한 맛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한번 빠지면 한번 빠지면 또 이런 게 헤어나오기가 힘들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아. 진짜 파는 것 같아요라고 해주시는데 빨리 주세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도 한잔 먹어보자. 예, 네. 한번 궁금하다.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한 번도 못 먹어봐서. 대박이네. 대박이네. 맛있어. 아, 제니 씨 맛평가 해줄 때는 정말 진지하게. 오, 진짜. 야. 꾸밈이 별로 없으세요. 그냥 리얼하게 그대로. 아, 진짜야. 오늘 저희가 오늘 저도 처음 뵀는데 진짜 맛에 대한 평가가 아까 그 거짓이 없으셔. 딱 정확하게. 이 민트가 들어가서 그렇구나. 네. 맛이 엄청 아까 레모네이드 그냥 먹는 거랑 달라요. 또 달라요? 네. 개운하죠, 좀. 개운하고 맛이 여기 또 민트가 들어가면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 레모네이드에 저희가 민트 넣어서 모히또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집에서 손님 오셨을 때 이런 차 내용은 진짜 와. 이거는 이제 간지죠 간지 이런 집 가면 또 느낌이 있죠 네. 이런 걸 줘? 이런 느낌 진짜 아, 진짜, 대박. 진짜 맛있어 예, 대박 파는 거 그 이상이야 대박 거의 제가 봤을 때 표정이 아니 저 어느 카페에서도 이렇게까지 맛있게는 못 먹어봤어 저도 그 모히또를 안 먹어본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맛있지는 않았었어요 그쵸 네, 생각보다 뭐 모히또를 이렇게 먹어? 뭐 이랬는데 이거는 아 이거 첫 맛부터 끝맛까지 목 넘김까지 그냥 완벽해요. 그쵸. 아 더 이상 들이말 수 없어요. 완벽. 네 완벽합니다. 완벽이 딱 맞네요. 완벽한 맛. 너무 괜찮네 진짜. 아 그냥 지금까지 먹었던 모히또 중 이게 제일 맛있어. 돈 주고 사 먹은 거보다도 맛있어. 근데 이걸 알려줘요. 나 그거 넣는 거를 좀 알려주면 안 돼? 아 그냥 이거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했냐면 정말 그냥 눈대중으로 했고요. 레몬 밑에다 한 그 몰라 그냥 조금 깔고 막 뭐 그냥 여기 민트 조금 거죠? 넣고 탄산수 넣은 거예요. 근데 맛이 바뀌잖아. 아까 레모네이드랑 완벽하게 바뀌죠. 그리고 자 이제 저희 이제 여러분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좀 잘 나간 한 병이 몇 번이면 먹어요? 8잔 정도. 8잔 정도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슴슴하게 드시는 분들은 8잔 이상도 나오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오미자 청이랑 오미자 원액은 거의 막 20잔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오미자 청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저의 원픽 오미자 원액 오미자 원액 네, 원액은 후기 보니까 청. 50잔 이상 나온대요 이거 그냥 탄산수 아니라 그냥 물로 해도 요게 지금 오미자 청 빛깔이고요 컵 하나 더 해가지고 제가 오미자 원액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미자 원액 한 번만 주시겠어요? 꼭 뒤에 있다 오케이 그거 아니 그 뒤에 원액이 되게 매력있어 이게 오미자 원액이에요 오미자 원액은 조금 더 진해요. 그래서 약간 얘네 둘도 빛깔을 비교해드리면 살짝 더 핑크빛인 게 오미자 청, 더 진한 게 오미자 원액이고 얘는 단맛이 있고 얘는 단맛이 없어요. 이거는 따뜻하게 그냥 따뜻하게 드셔가지고 거기에다 뭐 꿀을 넣으시던 뭘 넣으시던 해서 드시면 되는데 그냥 오미자 원액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해도 된다는데 따뜻한 물 있을까요? 원액은 따뜻하게 드시는 게 훨씬 더
매력이 살아날 네, 것 같아요. 향도 확 올라오고. 그쵸. 청귤도 잘 드시고 진짜 문경 가서 먹을 법한 느낌이야, 원액은. 난 단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요거 지금. 보시면, 요거 보시면 이게 오미자 원액이고요. 요게 지금 오미자 청이에요. 예, 그쵸? 모두 실온보관 맞습니다. 근데 실온보관 하실 때 아시죠? 막 열 후누구나 막 싹 판대 말고 그렇죠. 직사광선 피해서. 직사광선 피해서 조금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냉장 보관하시면 아우 이거 따뜻하게 이렇게 아우 이거 너무 매력 있어. 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오미자 청 시원하게 먹을 거고 네. 우리 지연님께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네. 의미에서 원피. 네. 해서 다 매력 있어. 우리가 와, 살면서 그래도... 언제 이렇게 VS 오빠랑 네. 이걸 한 잔 여기서 아, 마시고 있겠어요? 짠 한번 해도 될까요? 아, 네, 네.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연말 VS 콘서트 많이 와주세요. 오늘. 아, 연말 콘서트 하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 가자. 우리 다 같이 가자. 네. 진짜. 연말에 전국 투어 15회 네,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VS 콘서트 보시면 네.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아시죠? 그 진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에 우리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드셨다. 진짜 이 노래 없었으면 못 버텼어요. 이 노래 없었으면 날마다 그냥 울면서 그냥 자 오늘 진짜 좋은 노래도 두 곡이나 진짜 너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신에 저희가 목은 따뜻하게 오미자를 좀 챙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만 포인트 당첨되신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하고 인사를 드릴게요. 자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3641987님 키스 DECHA님 카라님 축하드립니다. 자 아이디 확인하세요. 끝에 별별별까지 확인하시면 아, 나 맞네 하실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이피디님께서 얘기해 주시네요. 자, 3641987680님 축하드립니다. 키스 채널 샤넬 채널이야 뭐야? 샤넬 뭐 아무튼 키스님 채널 네. 그리고 720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지연님하고 함께했는데 한번 인사 한번 더 할까요? 네. 네, 오늘 어떠셨는지 네, 뭐, 네, 덕분에 너무 좋은 음료를 알게 돼서 저는 아주 좋은 육아템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육아템 더하기 또 아내하고 저녁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그 차 한 잔을 또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네, 스윗해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콘서트 열심히 하면서 연말을 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노래 한 곡 더 해드릴까요? 너무 좋아. 여러분 아직 가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자, 네. 혼자 있으면 나도 그래 누구도 만나기 싫어 숨고만 싶은 거 다 같이 이럴 거면 우리 미친 척하고 다시 만날까봐 다시 시작할까봐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귀한 방송이다 이건 그쵸 여러분? 와. 여러분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콘서트 꼭 다 같이 가요 여러분. 자 저희 수요일에 오후 2시에는 현장 라이브 하는데 팽현숙님 모시고 오후 2시입니다. 네, 전남 영암인가요? 네. 전남인가요? 영암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객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